자, 신규 가입하신 우리 새은수 선생님의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아시아와 옵티코어를 갖고 계세요. 코아시아가 40%, 옵티코어가 10%, 현금이 50%이신데 오늘 뭐 PNT 잘 편입이 되셨으리라 보면 돼요. 현금 비중이 뭐 충분히 있으셨으니까. 앞으로의 기준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지금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VIP 회원님들도 두 가지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옮겨 오십시오. VIP에서 VVIP로 가급적이면 옮겨 오시고요. 그리고 뭐 지금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이시든 뭐 2 플러스 3을 가입하셨다 치시면 라이브 방송 한 달을 오세요. 그게 월등히 효과적입니다. 아, 내가 접속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라이브 방송. 그러시니까 더 오시는 거예요. 혼자 매매가 서투르시고 혼자 결정 능력이 좀 제한적이실 때 그렇게 해서 옮겨 오셔서 대처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PNT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뭐 63,000원이 아까 이탈이 됐다면 이제 제로베이스인 거죠. 우리 원래 이제 PNT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기준에서 설정을 잡을 때 평균 단가가 뭐 맨 처음 신호 나온 걸로 설정을 할까요? 지금은 이제 56,300원에 신호 나왔어요. 56,100원이 시초가고 밀렸다가 54,400원까지 밀렸다가 돌리는 과정에 56,300원 또 얼마죠? 6,900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고 여기서 또 모바일 버전에서 나오고. 그냥 결론은 문자가 뭐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올려둔 게 8차례가 나왔어요. 7번의 매수. 근데 라이브 방송에 계시면은 사실상 좀 뭐라 그럴까요? 차익 실현 범위가 차익 실현 범위가 아니라 라이브 방송에 계셨다면은 편입 설정 범위가 이제 한 단계 더 낮을 수 있었는데 1차 매수가 58,000원에 나왔던 라이브 방송에서는요. 그 이전에 이제 계속 코멘트하고 언급해드리고 편입 설정 범위가 이제 잡힐 수 있었겠죠. 지금은 뭐 손절가를 논하는 것도 그렇고 왜 기준 가격이 처음 신호 나온 가격으로 한다면 굉장히 밑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1.5%와 3%입니다. 그러면 이미 전량 차익 실현이 돼 있으셔야 되는데 윤 정도가 이제 문자 발송해 드릴 때 65,000원 고점 기준으로 발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63,000원 정도가 차익 실현 범위였어요. 요 기준은 이제 좀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고가와 이제 시가 기준으로 잡아도 변동률이 굉장히 큰 거죠. 요 정도 범위인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면 재편입의 기준이 우리는 15.99. 그러니까 6,600원, 6,700원 이하에서만 재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범위에 이제 중립적으로 관심 정도 갖는 정도 수준. 그리고 요 기준의 차익 실현 범위는 마지노선. 아까 공식적인 문자는 63,000원으로 나왔으니까 요 정도가 이제 마지노선. 뭐 5%가 마지노선. 아직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52,600원은 이탈되면 안 돼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제로베이스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왜? 뭐 53,000원 문자 내보내드린 것도 다 이탈이 됐으니까. 그죠? 원래는 그 교육받으신 분들은 문자 발송하고 고점이 넘겨졌을 때 그럼 넘겨진 고점에서 또다시 1.5에서 3% 기준을 잡는 게 옳죠. 그죠? 근데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오니까 나는 욕심을 좀 내고 싶다. 뭐 수익인데 좀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 마지노선 52,600원. 아이, 더 밑으로는 안 될까? 그거야 제가 말릴 순 없죠.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지면 정리를 하자. 아, 내일은 내일 또 다시 보면 되잖아요. 수급은 수급대로 보면 되고. 저는 일단은 제로베이스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에서도 조금 전에 올려드린 전략에서는 그 PNT를 가지고 있는 걸로 설정했지만 전체 제로베이스로 설정을 해서 일단 올려드립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우리 세운주 선생님 포트폴리오 전략 녹화하면서 PNT를 본 건데 어차피 PNT의 경우에 아마도 새로 가입하셨기 때문에 오늘 8번의 문자 나갔는데 매수를 안 하셨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갖고 계신 종목을 보겠는데 아마도 전략 매도에 사인을 드릴 것 같습니다. 1,900원에 편입을 하셨고요. 그럼 가장 최근에 매매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앞전 흐름에서 한미글로벌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이 포트폴리오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3% 빌리면 정리 끝. 예? 안 본다. 안 보는 이유는 주봉 단위에서 보실 때 이런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 기준. 그러니까 일본 기준에서도 하루에 뭐 지금 시가총액이 3,300억짜리인데 무슨 뭐 하루에 거래 대금 3,000억씩 말 같지도 않은 뺑뺑이를 돌리는 그런 흐름. 그런 흐름이라도 나와줘야 응? 그런 흐름이라도 나와줘야 들여다 볼수 있다 기준이에요. 자, SK 아이 테크놀로지도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옵니다. 아, 좀 짜증스러운 부분은 밑에서 9만 원에 예? 그 이하의 매수 추가 매수를 해드립니다 했는데 그걸 놓쳤어요. 아, 참. 지금 이제 92,700원인데 잠시만 죄송합니다. 어차피 우리 그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한 기준 좀 설정해야 되니까 얘를 갖고 있는 거니까 PNT 차익 실현됐더라도 나쁘지 않죠. 그렇게 해서 94,600원 찍고 밀렸고 시초가 살짝 이탈시켰다 이제 돌리는 흐름이었는데 프로램 쪽의 매도가 급격히 축소가 되면서의 흐름입니다. 거래는 충분하게 실려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서 라이브 방송이나 그래서 검색기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제 1시까지 볼 수식이긴 합니다만 1시까지 볼 수식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돼 있어요? 재진입이 저기서 빵 치고 나오잖아요. 응? 이미 벌써 여러분들께서 MTS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시까지는 볼수 있잖아요. 1시 조금 넘은 상황이고. 야 하고 이제 볼수 있는 위치가 된 거죠. 우리가 이 종목을 뭐 손절로 대처하는 것도 아니고 추가 편입의 기준 설정을 했고 좀 들여다봤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 MTS나 지금 채팅창에 다시 올려드린 이제 이렇게 MTS나 HTS 상에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프로램 수급이 급격히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SK 아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오늘 문자가 발송이 된 부분이 91,500원이에요. 지금 1% 위쪽의 흐름인데 일단은 요 위치에서 편입을 합니다. 편입을 하고 PNT를 차익 실현을 전량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도 비중을 늘립니다. 아쉽게도 아까 이렇게 9만 원의 비중 추가 편입합니다 해놨는데 아, 요 사인을 못 드렸어요.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이제 차이가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렇게 보고 편입합니다라의 기준을 설정을 하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그걸 못 하고 계시잖아요. 요 근거는 추가 편입하는 근거는 명확하게 많이 있습니다. 프로램 쪽이 급격히 매수 위로 진입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단기 10% 비중으로 확대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합니다. PNT 차익 실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래가 월등합니다. 지금 600만 주 터진 거래 이후에 월등하게 이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신규 편입자도 5% 편입 기준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신규 편입자 5% 편입 그렇게 하시고 10% 비중까지 확대를 할 겁니다. 목표가 10만 원 그대로 놓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다소 이제 윤정도 흥분합니다. PNT 차익 실현 이후에 흐름에서 그렇게 하고 왜 편입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유들을 차분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눌려져 있으니까 뭐 여기까지로 설정을 다시 뭐요 범위는 크게 의미는 없죠. 0.5% 수준의 범위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해드리고. 편입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일단은 이제 10% 기준까지 확대하기로 했었으니까 91,500원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9만 원을 만약에 편입하셨다면은 91,000원으로 평균 단가 기준을 잡아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추가 편입을 할 거니까 차익 실현 그 손절 범위나 이런 부분이 설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SK 아이 테크놀로지는 지금 우리가 종목 검색기에서 뜬 거는 오늘까지 3거래일째예요. 첫 번째 터졌을 때는 120만 주였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120만 주에서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월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오늘의 PNT, 거래가 지속될 거냐라는 흐름에서 PNT, 당분간은. 그리고 아이 테크놀로지, 시가총액 6조를 훨씬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아이 테크놀로지. 그리고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최근에 3거래일째 보고 있는 거니까
꼭 나는 차익실현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1.5에서 3%.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요 기준은 중립적인 범위에서 우리는 편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SK, PNT가 지금 됐네. 죄송합니다. SK I테크놀로지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SK I테크놀로지를 지금 이제 올려놓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질문 주신 내용들에 대한 기준점을 다시금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61610 SK 아이테크놀로지의 수급이 개선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요 기준의 차익실현 범위는 중립. 그죠? 추가 편입을 또 단행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고점 돌파 시에 추가 편입. 그리고 눌림목 나올 때에도 뭐 7만 주, 10만 주까지 프로그램 매도가 재차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면은 또 나오더라도 손바뀜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비중 10%로 늘린 부분에 설정 범위 편입의 기준으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PNT 차익실현 전량 된 걸로 설정하고 다시 크게 돌리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차익실현한 걸로. 그리고 당분간은 PNT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 두 종목 위주에서 좀 많이 볼 거예요. 왜? 오늘 거래가 뭐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줬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거래가 없는 종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례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를 한다. 기존의 물량 가지고 계신 분 물량도 뭐 쭉쭉쭉 시원하게 가요. 추가 편입 또 들어가는 거지 뭐. 이게 라이브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문자가 나가고 한번 휘청하니까 겁을 내서 못 들어갔다가 이거 왜 들어가는 거지? 아, 이왕이면 9만 원에 사주지. 아까 녹음 들어보니까, 녹화 보니까 9만 원에 산다 해놓고 문자가 안 나왔는데, 아이, 바보 윤정도. 꼭 혼내시는 건 혼내시는 거고. 편입 설정 범위는 편입 설정 범위로 잡아놔야 될거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준에서도 편입 설정 범위를 또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존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의 기준이라서 그래요. 92,500원이니까 93,500원 1% 등락 범위에 2.5%의 편입 기준이라면 나쁘지 않고요. 앞전 고점 넘기는 흐름의 기준이라면 더더욱 나쁘지 않고요.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사이에 들고 올린다라는 것도 더더욱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5% 비중으로, 그리고 2.5% 추가해서 7.5%의 기준으로, 그리고 신규 편입자 5%의 현재 기준에서 설정 범위로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는 일단 유지하고 현재 93,500원 기준에 편입을 추가적으로 문자 발송합니다. 종목 검색기 한번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윤정도예요. 야, 너무 촘촘한데요. 너무 공격적인데요. 그래도 분할 매수 나눠서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편입 설정입니다. 편입 설정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흐름부터는 좀 차분하게 볼 거예요. 우리 세운수 선생님 종목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넘어왔는데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뒷부분에 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다 사실은 정례 기준으로 설정을 말씀드릴 겁니다. 왜? 제가 안 봐도 거래대금 분명히 없을 것 같아요. 자, PNT는 어떻게 됩니까? PNT는 지금 거래대금이 최상위 4,300억까지 올라와 있고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이렇게 되면 거래대금이 더 터져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 아이테크놀로지, PNT, 예. 나중에 뭐 PNT 거래대금을 더 써야 된다면 자료를 요거 갖다 쓰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록색만 입혀주면 되겠죠. 아이테크놀로지 거래대금이 5, 6, 7, 8, 9위입니다. 거래대금 9위라는 것이 나쁘다? 절대 나쁘지 않죠. 매우 긍정적이죠. 그죠? 우리는 그리고 포스코 퓨처 M을 주력으로서 또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프로그램 쪽 수급이 여기서 더 확대되면서 움직이면은 고점 돌파가 아니더라도 편입 설정을 잡습니다. 아, 뭐 공격적으로 막 들어와요. 수급이. 응? 이게 라이브 방송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접속해 계셨다면은 얼마나 더 편안하게 대처가 되시겠어요? 아,
지금 들어가도 될 만한 자리구나 라고. 3거래일자에 표출이 된 겁니다. 3거래일자. 결론적으로 PNT 전량차익실을 하시고 옮겨오셔도 무리수 없다. 그렇게 설정을 잡아드려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다시금 놓고 봅니다. 어떤 거요? 최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코아시스, 코아시아, 코아시아 이걸 스스로 이제 들어가셨을 수도 있는데 코아시아 맞죠? 스스로 들어가셨을 수도 있는데 19,000원이네요. 근데 얘를 왜 들어가신 건가요? 1,000억이면은 거래가 나쁘진 않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2,600억짜리 시가총액 종목을 하루에 거래대금 1,400억씩 터뜨린다? 그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이죠. 어? 예를 들면은 지금 SKI 테크놀로지가 시가총액 6조 5천억까지 올랐는데 6조 5천억짜리를 하루에 뭐 3조씩? 뭐 터뜨리고 들어올릴 수는 있어요. 터뜨리고 들어올릴 수는 있는데 뭐 제한적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정도의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뭐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 주식 수의 뭐 절반을 거래를 터뜨리면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럼 그때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때만. 우리가 1조 미만짜리는 안 보니까 뭐 무조건적으로 코아시아 나쁘다 이 개념이 아니라 지금 PBR이 3배라는 거는 자산가치 대비해서 3배 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고 컨센서스는 뭐 눈으로 그냥 봐도 심각한 상태이고 적자지속인데 어느 증권사도 코멘트를 날리는 쪽도 없어. 근데 얘가 공시도 없고 증권사 보고서도 없는 애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갔냐고. 그러니까 못 대먹은 애들이 그냥 뭐 거래가 조금 실리기만 하면 그리고 보도자료 우리 끝내주는 업체가 될 거예요. 이 보도자료 한 방에 녹아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시세가 나오려면 무조건 이 거래량이 있어야 나와요. 아 선생님이 전문가니까 이게 뭐 갈지 안 갈지 강할지 안 갈지를 내가 어떻게 하나. 에코프로가 오를지 내릴지를 어떻게 하나요. 농담해라. 에코프로가 거래가 터지고 수급이 들어오면 가는 거죠. 수급 논리지. 이걸 가지고 속된 편으로 정신 나간 애들은 빨간색 거래량이 터져 있으니 매집이 돼 있고 그 매집이 빠져나가는 적이 없으니까 이건 매집돼 있는 상태다 견뎌라 이러는데 그럼 정신 나간 행위입니다. 그거는 HTS, MTS가 없을 때 과거의 기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과거의 기준에서 전표를 내서 매매 주문을 낼 때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 비이성적인 매수 매도의 흐름이 없을 때 그때의 기준에서는 전표를 내서 이만큼 매수를 누군가 했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지. 빠져나간 흔적이 없는 거지. 근데 지금은 고빈도 거래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고빈도 거래 속에서의 흐름인데 그걸 뭘 어쩌라는 거야. 이거는 매집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누가 매집을 해 적자 회사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뭐 적대적 M&A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여간 다 떠나서 거래가 터지면 거래가 터진다는 게 예의 기준은 몇 주예요? 천만 주 이상 터지면이에요. 근데 천만 주 터져봐야 거래대금 천억? 우린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장에서는. 왜? 지금 거래대금이 2천억 넘겨도 거래대금 20회 안에 겨우 들어오는데 그게 후손 같은 경우에 5%에 포착해서 28%씩 올라가는데 그런 흐름을 수익을 내면 되는데 에코프로 2월부터 그 큰 종목이 300% 수익 내는데 왜 소형 잡주에서 뭘 바란다는 거야?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전략 매도입니다. 아니 좀 아쉬운데 아니 전략 매도예요. 그래도 좀 전략 매도에 거래가 없잖아. 뭘 미련을 가져요. 거래 터지는 날 들어가서 끝. 그리고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마세요. 이런 종목. 두 번 다시 쳐다보지 마세요. 옵티커와 전략 매도입니다. 지금 우리 세훈수 선생님 자산 규모가 작지 않아요. 어떤 녀석이 이런 종목을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 700억짜리를 상장사니까 그래도 검증은 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그게 저평가냐의 기준. 그럼 저평가가 아니라면은 고평가인 기준이다.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한다면 철저히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철저히 기술적으로 거래되면 터지는 거 보라니까요. 아유 오늘 PAT 같은 건 얼마나 좋아. 오늘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신규 가입하시고 문자가 8번 나오는데 안 들어가는 게 그게 이상하지.
차익 실현 범위 다 잡아드렸고, 응? 전량 차익 실현 됐으면 이제는 SKI 테크놀로지, 왜 거래 대금이 지금 2,500억이에요. 2,500억에 프로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 응? 프로램 쪽이 7만 주 매도해서, 아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아니 얘네들 냅두고 왜 옵티코 이런 애들 사냐 이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그 경험의 생각을 바꾸세요. 어? 그 경험의 생각,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식 투시경이라는 거는 주식 투자의 경험을 바꿔보시는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전략의 기준이에요. 어? 지금 얼마까지 나왔어요? 12만 주까지 물량이 매도가 나왔었죠. 근데 그게 넘겨진 거잖아요. 어, 이거 넘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매수입니다. 매수. 자, 그 이거 설정할 때, 에? 지금 필요 없어요. 다 고점 안 넘겨도 돼요. 넘긴다고 보는 거지. 농담이 아니라. 이거 왜 못 넘기겠어? 라이브 방송에서는 넘긴다고 보고 들어가고 있는데, 응? 밖에 계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지? 혼란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매수라니까요. 그리고 이거 종목 그 매직 계산기 올려주신 분들도 제가 맨 처음에 올렸을 때 평균 단가 얼마로 올렸는지 확인해서 그걸로 기준 잡아서 올리세요. 자, 얼마로 올렸지? 잘못 나간 거면 안 되고 평균 단가를 9만 천 원으로 올려드렸어요. 9만 천 원으로 올리세요. 올리시고 지금 뭐 9만 4천 100원? 9만 4천 원? 그럼 다시 9만 3천 500원, 600원일 때 매수세 낼 거예요. 내고 나면은 종목 검색기 활용해서 올려주세요. 조금 전에 9만 3천 500원까지 편입을 했죠. 그리고 5만 8천 주 들어왔어요. 그리고 9만 4천 600원을 넘길 거냐의 기준인데 넘긴다고 보고 여기서 추가 편입을 문자를 발송합니다. 굳이 딱딱딱 안 맞춰도 돼. 프로그램에 이렇게까지 들어와 있는데 뭐 요렇게 매매하세요. 요렇게 SKI 테크놀로지가 미끄러질 때는 5기 부려서 무조건 추가 편입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명분이 없어서 매수세는 못 때린다 그랬죠. 지금은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명분이 있잖아. 지금은 어떤 명분이? 아, 프로그램이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들어오잖아요. 어? 12만 주 매도이던 게 지금 얼마예요? 5만 4천 주, 5만 5천 주 매수 우위야. 어? 어, 그럼 땡큐 하지. 들어 올리는데, 매수를 해서 들어 올리는데, 그거를 왜 겁을 내세요? 그거를. 10시 58분의 기준의 저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갑자기 뭐, 종목, AS 애들이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10시 58분. AS 애들이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개장초에는 얼마였길래? 개장초에는 강세를 쬐었잖아요. 그때는 프로그램 매도가 좀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매도가 좀 확대돼가지고 조금 그 강세를 뛰긴 했어도 좀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점 대비 좀 많이 미끄러졌었죠. 그래서 추가 편입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갈등을 하다가 매도가 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했었고 그 매도 부분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아 그렇다면은 추가 편입합시다. 9만 원 이하, 어? 9만 8천 원대, 9만 9천 원대, 또 9만 원까지. 근데 그 매수세는 못 잡아내드렸단 말이야. 아쉽게도. 아쉽게도. 근데 지금은요. 17만 주 이상이 들어온 거잖아요. 바닥에서부터. 근데 왜 못 들어가?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종목은 정리하시고 내가 매매가 원활하시다 하시면 라이브 방송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대처하시고 그리고 내가 매매가 원활하다 하시면은 포트폴리오 비중하고 변동성 기준의 범위를 조절을 좀 잘 하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와 나도 종목 검색기 저거 받고 싶어요. 야 뭐 지금 신호 나오자마자 또 2%네 시가총액 6조 5천억짜리에서 아 신호가 나오자마자 또 2% 수익이야? 대박인데 윤정두가 또 함께 했으면은 그 밑에서도 또 잡을 수 있었고 그럼 초대박인데 이 고점 넘길까 못 넘길까? 넘기죠. 지금 94,200원까지 또 올라가 있어. 고점 넘겨 못 넘겨? 넘기지. 왜? 아 수급이 미친 듯이 들어왔잖아요. 응? 아니 저 재진입이 웃겨요? 어? 재진입도 캡처해야 돼? 캡처해야지 뭐. 그렇게 해서 재진입이 돼 있는데 왜 이 부분을 놓치시냐고. 왜? 왜? 이 수익을. 어? 문자 나갔어요 올해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신규 편입자 또 마지막 문자 또 나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제발 좀 기회가 될 때 지금처럼 좋은 장에 이 좋은 장에
검색기 하나만 있으면 종목 포착되고, 윤정도랑 함께라면 뭐 수익 극대화되고. 그리고 뭐 검색기의 기준에서만이 아니라, 응? 전략 기준에서도 완벽하고, 신호, 진입 후 수익률 2.07, 시가총액 6조 5천억 7조를 향해서 가는 종목에서, 응? 이거를 왜 놓치실까? 나라면, 저라면 안 놓칠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를 드리면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신 다음에, 응?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했어요. 그러면 홈페이지 나옵니다. 오셔서 지금 종목 검색기 출시 기념 이벤트 검색기 지급 받으시고, 그리고 문자 사인 받으시고, 수익 내시고, 라이브 방송 쪽으로 또 옮겨오시고. 지금 VIP방에 계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으로 옮겨오시면 기간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드릴 테니까 가급적이면 오세요. 이 영상 25분 녹화되고 있는데 이 영상 언제 듣고 또 대처할 거예요. 그죠?